지난 1997년 전남 화순의 옥동 저수지. 약 만 평에 이르는 이 저수지는 소 울음소리를 내는 황소개구리로 뒤덮였다. 어른 손바닥만한 몸집에 개구리 특유의 날렵한 움직임. 저수지에서 황소개구리는 최고의 포식자였다.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는 광경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황소개구리의 습격은 무차별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취재팀은 황소개구리 저수지로 알려졌던 옥동 저수지를 다시 찾았다. 투망을 던져봤지만 그 물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다. 투망질은 다섯 차례나 계속됐다. 마지막 그물에서 발견된 것은 고작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뿐. 더 이상 황소개구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10년 전, 토종 생태계를 잠식하며 전국의 저수지를 뒤덮었던 황소개구리. 생태계의 무법자로 알려진 황소개구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과연 황소개구리는 사라졌는가? 전남 영암의 한 저수지. 이곳은 예로부터 민물고기가 많아 통발을 놓는 어부들이 많다. 오송석 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10년 전만 해도 빈 통발이 없을 정도였지만 갈수록 통발잡이도 예전만 못하다. 이곳에서는 논이나 하천의 진흙 속에 숨어 사는 물고기가 종종 잡히기도 한다. 지금은 사라져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물고기. 바로 드렁허리다. 몸 길이가 40cm 정도로 뱀장어처럼 가늘고 길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몸이 납작하다. 아니, 중학교는요. 강에서 잡은 물고기는 미꾸라지와 드렁허리가 대부분이다. 10년 전만 해도 통발의 절반 이상은 황소개구리와 올챙이였다. 미꾸라지요? 황소개구리는 많이 없었네. 그러나 오늘 통발에 걸려 올라온 황소개구리는 단 한 마리뿐이다. 전남 일대는 다 산이죠. 다 산인데 가는 데마다 양이 다 늘었어요. 진도, 해남, 영암, 나주, 함평, 이 주인 같은 양이 다 들었어요. 없어요. 전라도 일대에서 황소개구리가 줄어들면서 그 여파는 식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순의 한 황소개구리 전문 식당.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황소개구리 전문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이다. 식당 옆에 있는 황소개구리 수조. 수조 안에는 불과 100여 마리의 황소개구리가 들어있다. 옛날에는 예전에 비하면 황소개구리의 크기도 작다. 중간쯤으로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컸어요? 삼계탕용 닭? 그 정도 1kg 보통 나갔는데 있고 못 나가도 500g 정도 있었거든요, 한 마리에. 근데 지금은 200g, 300g짜리가 크더라고요. 2002년도부터인가 그게 물량이 딸리더라고요.
뒷다리 살을 이용해 튀김 등을 만드는 황소개구리 요리는 한때 사람들에게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수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인상되자 황소개구리 요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갈수록 뜸해지고 있다. 미국이 원산지인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30여 년 전인 지난 1973년. 진해 국립양어장에서 황소개구리 200마리를 일본에서 수입하면서부터다. 당시 수입 목적은 수출을 통해 농가 수입을 올리고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 결과 200마리에 불과했던 황소개구리는 2년간 30여만 마리로 100배 이상 증식, 전국 28개 저수지 일대 양식장에 분양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들어선 금오 저수지에는 당시 2,000마리가 분양됐다. 1976년 당시 금오 저수지의 규모는 약 10만 평. 물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천혜의 자연이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 판로가 막히면서 양식장의 황소개구리 2만여 마리를 이곳 저수지에 방사하면서 금오 저수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저수지를 뒤덮었고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산란기가 되면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무려 만 개에서 만 오천 개의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개구리가 낳는 양의 5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다. 그 결과 저수지 그물에도 올챙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고기로 가득했던 그물은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 자란 올챙이는 크기가 무려 12cm 정도, 대형이다. 올챙이가 자라면서 저수지는 황소개구리 세상이 됐다. 뒷다리가 길고 튼튼해 한 번에 최대 5m를 뛸 정도로 황소개구리의 도약하는 힘은 대단하다. 영역 싸움도 치열하다. 토종개구리와는 다른 힘과 번식력.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무서운 식성이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서슴없이 동족을 먹어치우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은 다 먹는다고 할 정도로 포식성이 좋은 황소개구리는 조류인 새를 잡아먹기도 한다. 심지어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진 뱀을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질서마저 뒤흔들었다. 더 이상 황소개구리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공기총까지 동원됐다. 황소개구리는 예민해서 인기척이 들리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다. 요 아까 총소도 맞은 데잖아요. 황소개구리 잡기는 전쟁을 방불케 했다. 공기총으로 잡은 황소개구리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먹은 것일까? 배 속에서는 직경 4cm의 참개 한 마리가 통째로 발견됐다. 게다가 동족인 황소개구리까지. 당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무법자였다. 그로부터 10년, 황소개구리의 서식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황소개구리는 주로 저수지나 유속이 들인 하천가에서 산다.
원래 황소개구리의 주요 먹이는 곤충이다. 물가에 곤충을 잡아먹는데 그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가 부족해지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수면에서 황소개구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잠시 뒤 물속에서 우는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주변에서 황소개구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물가에서 머리만 남은 황소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두 개의 사체 모두 머리 부분과 등 부분에 딱딱한 가죽이 벗겨진 채 버려진 상태다. 무엇인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게 틀림없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주변에서 발견된 것은 동물 발자국뿐. 황소개구리의 주검이 이 발자국의 주인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복을 하고 지켜보기로 했다. 인적이 끊어진 늦은 밤, 물가는 고요하다. 그러나 야행성인 황소개구리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먹이 사냥을 한다. 어둠 속에서도 황소개구리는 특유의 빠른 몸놀림으로 나방을 잡아먹는다. 뒷다리에 물갈퀴가 발달해 있는 황소개구리는 헤엄치는 솜씨가 재빠르다. 헤엄을 치다가도 먹이를 발견하면 놓치는 법이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먹이를 삼킨다. 황소개구리가 먹이 사냥에 빠져 있는 사이 풀섭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너구리다. 황소개구리는 아직 너구리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이 순간을 너구리는 놓치지 않는다. 개구리가 위기 상황을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황소개구리는 너구리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10년 전 천적조차 없는 동물로 알려진 생태계의 무법자 황소개구리.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너구리는 황소개구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로 밝혀졌다. 모처럼 비가 내리자 동물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벌레들은 비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간다. 작은 곤충들에게 비는 뜻하지 않은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먹이 사냥을 나선다. 외가리도 물고기를 사냥하느라 부산하다. 이번에는 큰 놈이 걸렸다. 길이 20cm나 되는 물고기지만 입에 물면 놓치는 법이 없다. 수면 위에 고개를 내민 황소개구리도 외가리의 표적이다. 외가리의 부리에 목을 물린 황소개구리는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한다. 결국 외가리는 여유 있게 황소개구리를 통째 삼켰다. 외가리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포식자가 된 것이다. 뱀은 한때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황소개구리를 발견한 유혈모기의 움직임이 재빠르다. 이에 질세라 황소개구리도 서둘러 몸을 피한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황소개구리는 유혈모기에게 물리고 말았다. 고통에 발버둥 쳐보지만 이미 늦었다. 그럴수록 독은 더 빨리 몸 안에 퍼진다. 의기양양하게 사냥에 성공한 유혈모기는 황소개구리를 삼키기 시작했다. 거침없는 솜씨다. 30분 만에 유혈모기는 황소개구리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모든 양서류가 그렇듯 황소개구리도 뱀에게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자연은 스스로 질서를 잡아간다. 2005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생태계에서 황소개구리나 알의 천적으로 알려진 동물은 약 22종. 초창기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의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다는 증거다. 덕분에 황소개구리의 수도 크게 줄었다.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와 달리 하천에 사는 황소개구리의 수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저수지와 함께 유속이 들인 하천은 황소개구리들의 좋은 서식지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 역시 황소개구리가 지천에 널려있던 하천이다. 그런데 그물에 잡힌 것은 피라미 두 마리뿐. 황소개구리의 흔적은 없다. 하천에서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라도 일대 여느 하천과 마찬가지로 황소개구리가 기승을 부렸던 학상천.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박주석 씨는 황소개구리의 피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은 이게 엄청 많이 번식했죠. 그 바람에 이제 토종 붕어, 치우종도 많이 사라져버리고. 최근 들어 그물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예전 같으면 그물 가득 걸려 올라오던 황소 개구리나 올챙이 대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또 다른 어종이 어이. 생긴 것이다. 바로 큰잎 배스다. 큰잎 배스는 미국에서 들어와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좀 희한한 고기고 처음 보던 고기고. 그런데 하늘에 두개 뛰어나 보니 급속도로 번지더라고 이게. 그런 이제 부모도 돌리고. 이 성장이 너무 빨라요. 다른 이런 토종 부모에 비해서 성장이 너무 빠르고 식성도 좋고. 이게 엄청 크네요. 유별나게 네. 큰 입으로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먹이를 크고, 먹는 것으로 알려진 큰잎 배스. 입이 크고 몸집도 얼른 크니까 이런 토종 부모를 잡아먹기 좋잖아요. 이게. 이 외래종 물고기의 증가와 황소개구리의 감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취재팀은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큰잎 배스가 어떤 관계인지 수조에 넣어 실험해 보기로 했다. 수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기 시작한 지 30분. 큰잎 배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들이 여기저기 지나다녀도 큰잎 배스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황소개구리 올챙이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다. 큰잎 배스는 애당초 먹이로 삼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무심하다. 수조에 들어간 지 두 시간이 경과했지만 큰잎 배스는 올챙이를 공격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토종 물고기를 넣어보기로 했다. 물고기가 수조에 들어가자마자 큰잎 배스의 공격이 시작됐다. 눈 깜짝할 사이에 큰잎 배스는 물고기를 삼켜버렸다.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포식성이다. 닥치는 대로 토종 물고기를 삼키는 큰잎 배스. 시간이 경과해도 큰잎 배스의 포식성과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안에 콩. 여기는 광주 고려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박용호 교사는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서 황소개구리 퇴치와 연구를 해온 황소개구리 전문가다. 난 곳이 무르죠. 긁힌 곳이 무릅니다. 초창기 황소개구리를 잡는 방법은 주로 낚시였다. 낚시를 이용해 수없이 황소개구리를 잡았던 박용호 교사. 지금도 황소개구리가 있는 곳에 낚시를 들이우면 어김없이 황소개구리가 걸려 올라온다. 수컷인가요? 네. 일단 수컷은 고막이 크고 이게 고막이 크네. 예. 탕 밑이 노랗고. 아, 이쪽 네. 노랗고. 네. 그는 좀 더 편하게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포획 도구를 만들기도 했다. 돌려가지고 만들 거. 잡으면 아 이렇게 걸려야 돼. 한 번 걸리면 놓치지 않게 고안된 이 도구를 만들게 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10년 전, 전라도 일대 저수지가 황소개구리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알려질 당시
이곳 옥동저수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에 저 저수지를 보면 저기 보면 그 숲 아래 바위가 나오거든요. 그 바위에 더울 때는 그 바위 그늘에 쉬고자 황소개구리 그게 다 모여있어요. 아주 무리를 지어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장관이었죠. 그러던 개구리들이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잡아내고 하천 바닥 중설 공사를 그 안에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마리씩 잡아내는 것으로는 그 수가 좀처럼 줄지 않았다. 그러나 세 차례나 물을 빼고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면서 황소개구리는 물론 다른 생물까지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개구리하고 마찬가지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집단으로 한 장소에서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펌핑을 해서 빼낸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거의 죽음을 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저수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그물을 살펴봤지만 그물 안은 텅 비어 있다. 황소개구리는 물론 새끼 붕어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 연거푸 후 투망질을 하자 마침내 움직이는 물체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적어졌네요. 황소개구리 올챙이다. 한 마리. 다섯 번에 걸친 투망질에 발견된 것은 황소개구리 올챙이 단 한 마리뿐이었다. 저수지에 물을 빼는 바닥 공사는 황소개구리뿐 아니라 토종 물고기마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물이 흐르는 하천은 어떨까? 지금 뭐가 있나요? 이것은 피라미. 그물에서는 피라미 한 마리가 발견됐다. 피라미 수컷. 잠시 후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가 발견된 게 전부다. 하천에서도 황소개구리와 함께 토종 물고기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최근 들어 하천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주변 환경 정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호환 공사다. 하천 주변을 시멘트로 깔면서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가 살 수 있는 주변의 수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사를 하면서 황소개구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또는 알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을 전부 없애버린 거죠. 또 공사하면서 거의 그 바닥에 묻혀버리고 그 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위치에서 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금 없어진 거예요. 환경 파괴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황소개구리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토종 생물은 더 빨리 사라진다. 황소개구리까지도 살 수 없는 환경. 우리 생태계가 처한 현수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황소개구리를 방류했던 금오저수지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영암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오저수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때 당시에 약 10만 평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로 본다면은 우리 전방 앞에 2km 앞 저기 산부터 시작해서요. 아, 저 숲이요? 예. 숲부터 시작해서 쫙 그 공사하고 있는 하천 공사하고 있는 그 다리 공사하고 있는데 보이죠? 거기까지서 약 한 4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년 전 저수지가 매립됐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싫어서 안 울었어요, 내가. 딴 일은 물이 다 몰라져도 영안 몰라져라. 물이.
이 안통에 넣어서 다 짓고 그랬어요. 안 되고 주워서 들었으면서는 거기서 다 없애려 보고 그랬어요. 약 10만 평에 이르던 저수지가 사라지면서 농지가 늘어났다. 개발로 인해 전라도 일대 습지가 줄어들면서 황소개구리도 줄어들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에 아무래도 개발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도 그쪽으로 이제 개발되고 또 그쪽 지역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저지대의 그 황소개구리가 좋아하는 습지 지역이 상당 부분 그 개발해 가지고 습지가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이제 저지대의 어떤 개발 압력에 의해가지고 황소개구리의 서식자가 감소함으로써 일부 지역에서 또 황소개구리가 보기가 힘든 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죠. 그렇다면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서도 황소개구리가 줄어든 것일까? 약 30만 평에 이르는 학파 저수지는 지금까지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 물은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무겁다. 그런데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가운데는 외래종인 블루길이 상당수다. 저수지 곳곳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저수지에서는 10년 전과 같은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 지방은 어떤지 살펴보기로 했다. 목포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섬 앞에도 앞에도는 갯벌이 살아있는 섬이다. 갯벌 옆에는 논농사가 한창이다. 모내기철. 한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논에는 불청객이 들어와서 한다. 황소개구리다. 논에 사는 황소개구리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자꾸 수가 늘어나자 일일이 손으로 황소개구리를 잡아내기 시작했다. 하루에 많게는 10마리씩 황소개구리를 잡아내지만 그 수는 줄어들 기미조차 없다. 네, 황소개구리가 이른 봄에는 저수지에서 서식을 하다가 이렇게 5월 달, 6, 7월 달 이렇게 하늘게 되면은 논이나 합 전면적으로 이렇게 서식하는 걸로 압니다. 여기 그럼 황소개구리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논이라든지 밭에서 노타리 작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타리 맞으면서 이렇게 생명이 강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황소개구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고영화 씨. 황소개구리는 고시뿐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골칫거리다. 황소개구리는 마을 앞 웅덩이 어디서나 불쑥불쑥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황소개구리 소리도 그칠 날이 없다.
황소 개구리 때문에 주민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 힘들어요. 좀 시끄럽어. 저녁에 그 뻗치기 이기려고 잠자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쩌고 시끄럽게 하는 거. 잠만 들어보면 괜찮은데 잠만 들기 전에 우리 며느리도 그래. 아이고 좀 개구리 때문에 잠 못 자고.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이 섬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황소개구리가 우리 지역에서 발견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발견이 됐고 사실은 그 나중에 알고 왔을 때 이게 우리 지역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양질해서 번식된 것은 아니고 자연으로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큰 물줄기가 되어 바다로 흘러든다. 이 과정에서 황소개구리가 파도에 휩쓸려 섬으로 상륙했을 것이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목포에서 불과 1500m 거리에 있는 앞해도 큰 비에 황소개구리가 바다를 건너갔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목포에서 54km 떨어진 섬 비금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섬이다. 섬 야산에는 자연 상태의 못이 있다. 과연 이곳은 황소개구리로부터 안전할까? 작은 못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크기는 작지만 틀림없는 황소개구리다. 이곳에서 산란을 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황소개구리 알은 산란 후 그 이듬해까지 올챙이 상태로 있다. 수초 주변에서 뜰 채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올라왔다. 올챙이는 벌써 뒷다리가 나온 상태다. 올챙이는 황소개구리가 이곳에서 이미 번식에 성공했다는 증거다. 인구 3,900명이 사는 비금도는 평지가 넓어 논농사가 발달한 섬이다. 논농사를 지으면서 섬 안에는 수로가 잘 정비돼 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수로는 생물들이 쉬어가는 쉼터였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고여있는 물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 수는 급격히 늘었다. 육지에서 54km나 떨어진 섬. 황소개구리가 바다를 건너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양수로는 바닷물에 넣었을 때 일정한 짧은 기간 내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게 뭐 20, 30분 이상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가
섬 지역을 헤엄을 쳐가지고 간다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섬에 들어왔는지 주민들에게 탐문해 보기로 했다. 그럼 천체가 다 있지. 아주 많이 있나요? 아, 이거 뭐 좀 이마산 거지가 엄청나, 엄청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섬이 육지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멀리 떨어졌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 이거 몇 개를 우리가 잡았다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놈 성자가 돼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져버렸어 지금. 아, 몇 마리를 잡아서 풀어놨는데 네. 그렇게 확산이 됐나요? 네. 육지에서 벼 수확을 돕고 돌아오던 섬 주민이 처음 황소개구리를 잡아온 게 화근이었다. 무심코 섬으로 가져왔다 풀어놓은 황소개구리는 해를 거듭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수가 늘었다. 비금도 옆에 있는 도초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주민 왕래가 잦았던 이곳에도 최근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황소개구리가 발견된 것이다. 비금도와 도초도를 잇는 선암문대교가 생기면서 두 섬은 더욱 가까워졌다. 사람들의 왕래가 쉬워지면서 황소개구리도 도초도로 옮겨졌다. 도초도 주민들은 새로운 고민에 휩싸였다. 상단 떠서 들었는데 금년에는 차례 향림바닥 늘고 아침에 내가 녹화에 돌아오려고 나오면은 하고 막 밤나고 언니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 이웃면 비금면에서 야 건너와갖고 이렇게 그냥 근시했지 않냐 오늘 그렇게 믿고 있죠. 도처는 하나 없었어. 원래는 없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소개구리 없는 섬이었던 도초도 고립된 섬에서 황소개구리의 피해는 육지보다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재팀의 확인 결과 아페면에서 도초면까지 전남 신안군 일대 섬 전체에 황소개구리가 퍼져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황소개구리를 포함한 외래종이 유입됐던 일본. 일본도 외래종 문제로 토종 생태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하천에는 외래종 어류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어종이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블루길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건너간 가물치도 포식성이 강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토종뱀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몽구스 등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외래종인 황소개구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밤이면 하천 등지에서는 황소개구리 사냥꾼을 볼 수 있다. 야행성인 황소개구리는 밤에 잡기가 쉽기 때문이다. 포획한 황소개구리는 식용으로 꾸준히 사용되면서 그 수도 일본 생태계 속에서 조절되고 있다. 일본에 황소개구리가 도입된 것은 1917년. 식용개구리를 농가 부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황소개구리 뒷다리를 미국으로 수출. 농가에서도 황소개구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 덕분에 황소개구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환경성은 황소개구리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래종의 관리는 방심하는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황소개구리의 수요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동시에 그 수를 통제한다. 이것도 그 수요를 통제한다. 일본에서는 황소개구리를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황소개구리 요리는 비교적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 원산의 블랙베스는 일본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블랙베스의 먹이는 작은 물고기나 수서곤충이다. 블랙베스의 포식력은 토종 생물들이 살 자리를 밀어냈다. 그런데도 저수지 낚시터에서는 블랙베스를 주기적으로 방류한다. 낚시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기를 낚을 때의 짜릿한 손맛 때문에 블랙베스 낚시를 즐기는 낚시꾼들. 낚시꾼들이 블랙베스를 선호하면서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겼다. 가끔 저수지 그물망을 뚫고 배스가 무단 방류되면서 블랙베스의 관리는 커다란 허점을 드러냈다. 1964년 일본에 들어와 일부 지역에서 서식하던 블랙베스는 30여 년 만에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다. 외래종인 블랙베스의 무분별한 관리가 불러온 예기치 못한 환경 문제였다. 지난 2004년 일본 환경성은 외래종의 관리를 위해 침입 외래종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생기면서 저수지에 외래종을 방류하는 것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다. 법을 어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 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규제와 관리를 통해 토종 생태계를 지키자는 게 침입 외래종법의 골자다. 特定外来生物というものにしてよして輸入を禁止するとともに例えば飼うこと運ぶこと保管することこういったものを規制をして一定のルールの中でやるようにしてもらうこと、さらに野外に出て繁殖してしまって生態系等に被害を出していることこういうことが大きな法律の中身となっています。 오늘 방제에서 생태계 파괴 조범인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가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광주시 임곡동 황룡강 늪지에서 열렸습니다.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어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리는 황소개구리 잡기 시범대회가 오늘 오후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수문저수기에서 열렸습니다. 10년 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잡기는 당시 황소개구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준다. 황소개구리가 극성을 부렸던 전남 지역. 이곳에는 당시 황소개구리를 포획해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던 정철수 씨의 창고가 있다. 창고 안에는 말린 황소개구리가 가득하다. 예, 이거 말린 겁니다. 쌓인 게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말린? 아, 말린 그 양이요? 네. 양은 이건 지금 한 내가 2톤. 이뿐 아니다. 냉동실에는 냉동된 황소개구리가 모두 2천 상자나 보관돼 있다. 한때 이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실업자들까지 동원됐다. 황소개구리를 잡으면 돈이 된다는 소문에 포획된 황소개구리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예. 옛날에 마리수 하면 키로로 하면 많이 잡는 분들은 100키로. 그 마리수 하면은 한 4천 마리 1인당 잘 잡는 분들이 한 4천 마리 정도 잡아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없어 현재 황소개구리 판로는 거의 막힌 상태. 정철수 씨는 황소개구리 대신 미꾸라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황소개구리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 있는 지역은 지역에 따라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어쩔 수가 주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이거 참 우리 저 국민이 먹어서 없애줘야지. 안 그러면은 바로 옛날식이 될 겁니다. 1년만 우리가 퇴치를 안 하게 되면 2년 안에 옛날 97년도 98년도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월야면의 한 저수지. 정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지 우려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속이 약한 수초 근처. 이곳에서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산란기를 맞아 황소개구리 알이 수면 위에 넓게 퍼져 있다. 지금도 황소개구리는 끊임없이 번식을 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소개구리가 들어온 지 30여 년. 그동안 황소개구리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유전자 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산지의 것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다. 조사 대상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다섯 군데에서 채집한 황소개구리가 사용됐다. 미토콘드리아 DNA의 염기 서열은 같은 종의 유전자의 변이를 알 수 있다. 염기 서열 조사 결과 원산지인 미국과 다른 유전인자가 발견됐다. 원산지의 황소개구리에서는 C로 나타났던 염기 서열이 우리나라에선 G로 바뀐 것이다. 특정 부위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황소개구리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증거다.
어느 특정부의 염기서열이 전부 다 이렇게 틀린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30, 40년이 지나면서 그 옛날에 들어왔던 황소개구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토착화되어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한국화돼 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의 특징을 연구하는 일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황소개구리를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박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호수라든가 연못 생태계에 미치는 아주 악영향은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를 그대로 또 방치를 하게 되면은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기적으로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가면서 추후로 다른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황소개구리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하나의 그 뭡니까? 그 시금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전 저수지와 하천을 뒤덮었던 황소개구리.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황소개구리는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귀화하고 있다. 외래종으로 유입돼 우리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황소개구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섬 지역으로 퍼지면서 황소개구리는 더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황소개구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물음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